경북 이웃돕기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100도를 돌파했습니다. 16일 기준 모금액은 167억여 원으로 13년 연속 성금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했습니다. 경주시가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 정착 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일자리와 창업, 월세와 이사비, 면접비 등을 지원합니다. 경북 영덕의 한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사용 중인 돼지 480여 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울 안동빌딩이 안동시 특산물 직거래 장터로 운영됩니다. 안동시는 특판 행사를 수시로 열고 안동존을 별도로 설치해 안동의 축제와 관광지, 고향사랑 기부제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겨울철 한파가 이어지면 취약계층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는데요. 힘겹게 겨울을 보내는 이들의 몸과 마음을 조금이나 덮여주는 것이 바로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성금입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올해로 13년 연속으로 이웃돕기 성금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하면서 사랑의 온도탑도 100도를 넘어섰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경북 도청 앞마당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도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십시일반 모여 온도탑의 수은주가 100도를 가리켰습니다. 이달 말까지 목표로 한 164억 6천만 원을 조기에 달성한 겁니다. 국내외 경기 악화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한 나눔의 손길을 선뜻 내어준 이들 덕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좀 예상은 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이웃을 돕고자 하는 우리 경북 도민의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 조기의 목표를 달성한 것 같습니다. 16일 기준으로 경북 지역의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모금액은 총 167억 8,400만 원. 사랑의 온도는 102도를 기록하며 13년 연속으로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개인이 조금씩 기부한 성금이 전체 모금액의 절반이 넘는 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동에서는 80대 어르신이 1년간 빈병을 모아 마련한 15만 원을 더해 총 45만 원을 기부하는 등 모두가 함께하는 나눔의 분위기가 자리 잡은 점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소중한 성금은 취약계층과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다양한 복지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모금의 지원을 받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많은 시민과 기업의 따뜻한 마음으로 모여진 후원금을 지역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달 31일까지 이어지는 경북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은 전액 소외된 이웃과 복지시설 등의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경주시가 청년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창업 지원을 비롯해 월세와 이사비, 면접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김은낙 경주시 인구 청년 담당관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먼저 경주시의 청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경주시 청년 정책 방향은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청년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청년들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활용하고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와 주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 권리 등 5대 분야에 걸쳐 다양한 과제들을 동시에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주시의 정책 방향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해 경주시의 청년 정책 성과는 어땠습니까? 2022년에 청년의 해라 선포를 하고 일자리, 주거, 커뮤니티 행정 등 20개 부서 68개 사업,
224억 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청년 정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특히 중소중견업체에 393명의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고용 창출을 하였으며, 청년 창업 지원,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청년 카페 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매칭을 유도하고 청년들의 창업 및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청년 25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였으며, 청년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의 방지를 위해 청년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네트워크 조성을 위하여 청년 활동 거점 공간인 청년센터와 경주업 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면접 시에 면접 정장 대여, 원데이 클래스, 루프탑 영화제 및 예비 청년 창업자의 시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공유 주방 제공 등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경주시의 주요 청년 정책도 알려주시죠. 올해에는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맞춤형 신규 청년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약 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년 임대주택을 운영할 예정으로, 지원 대상은 경주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입니다. 다음으로 청년들의 면접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미취업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하였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주시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1회 면접 시 5만 원의 면접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과 여가, 건강 등 자기 개발을 중요시하는 청년들에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자기 개발비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및 관외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이 관내로 이사할 시 이사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경주시에 이사 후 전입 신고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임차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전세와 월 50만 원 이하의 월세에 사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으로 1인당 최대 이사비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경주 시민들께 당부의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우리 시는 청년들이 원하고 참여하고 싶은 청년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겠으며, 청년들의 어려움을 통감하면서 청년이 머물고 싶고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을 위한 도시 경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락 담당관과 경주시의 청년 정책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다가오는 설 연휴 물가 안정을 위해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8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성수품의 가격 부담을 줄이기로 했는데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16대 설 성수품을 살 경우 정부와 업체 할인까지 더해 최대 60%까지 할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1회 5만 원 이상 결제 시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전통시장부터 대형마트, 온라인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정부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상을 1년 더 유예하기로 했고,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20만 원씩 전기요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월 말부터는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약 40만 명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자도 환급하고, 중저신용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신설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는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꼼꼼히 확인하셔서 고물가 부담을 조금씩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북 영덕의 한 양동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16일 산발적인 폐사로 의심신고가 들어온 해당 농장의 정밀검사 결과 12마리가 ASF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18일 오후 8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사육 중인 돼지 480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반경 10km 이내에 농장 4곳, 5,800여 마리를 대상으로 추가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 뚝섬역 인근에 있는 안동빌딩이 안동시 농축특산물 직거래장터로 운영됩니다. 안동시는 17일 안동빌딩 1층에서 직거래장터 개장식을 열고 지역 우수 농축특산물 판매에 나섰습니다. 안동빌딩은 안동시가 지난 2014년 특산물 집판장 개설을 위해 매입한 건물로 이번에 내부 개선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개장했습니다. 안동시는 판매장 앞에서 특판 행사를 수시로 열고 안동존을 별도로 설치해 안동의 축제와 관광지, 고향사랑 기부제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사랑의 온기 나눔 범국민 캠페인이 예천군 노상리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호우로 피해를 입은 예천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추운 겨울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상북도 산하 유관기관과 예천군 소속 기관장, 단체 회원 등 약 350명이 참가해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가구에 연탄을 배달하고 생필품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경북도는 지역 특성에 맞춰 사랑의 온기 나눔 릴레이를 진행하고 설 연휴 전까지 도내 22개 시군에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과 나눔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구 동구가 올해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도평동, 볼루 복무동, 지저동 등 10개 동 중에서 소음 대책 지역에 포함되는 주민 약 8만 명입니다.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은 다음 달 29일까지 군소음보상지원센터나 8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동구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봉화군이 100리터 종량제 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75리터 종량제 봉투를 새롭게 제작해 공급합니다. 100리터 종량제 봉투는 수거 과정에서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의 부상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면서 환경부가 사용 자제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봉화군은 지난해 12월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75리터 종량제 봉투 사용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봉화군은 이달 안에 관내 전역에 75리터 종량제 봉투를 공급할 예정이며 각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100리터 종량제 봉투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주시가 지난해 매주 월요일에 운영한 시청 야간 민원실을 올해도 운영합니다. 월요일 저녁 6시에서 8시까지 운영하는 야간 민원실은 시민들이 바쁜 일과 시간을 피해 여권 민원과 출생, 사망, 혼인신고 접수 등을 할 수 있어 호응을 얻었습니다. 영주시는 특히 코로나19의 종식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여권 발급이 필요한 민원인들이 야간 민원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주시의 공식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영주장날이 다음 달 8일까지 설맞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 기간 중 사과와 인삼, 채소 등 농특산품은 최소 30% 이상, 한우 등 축산물은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할인은 예산이 소진되면 품목별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